야, 조성은 하나 봤는데 뭐 벌써 만족스럽습니다. 그쵸? 저는. 네. 와, 오, 야, 야, 우와. 여기는 좀 창의력 위주로 많이 가네요. 맞아요. 네. 예. 앞서서 우리가 미국의 스템 교육법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트, 예술 분야가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트 대신에 비주얼 아트, 그러니까 아. V, 약자 V가 들어가서 스템 V라고 하는 거죠. 요 상진 씨 여기는 어때요? 수아 괜찮아요? 여기 연구실. 아, 수아는 모르겠고 제가 가고 싶은데. 다시 학교 처음부터 다시 다녀볼래요? 아 저기서 레고 조립하고. 그러니까 뭐든 해보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 조명은 목공 관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조명까지 직접 만들었네. 네. 와. 이 공간에 머물고 있으면 그냥 틀에 박혀있던 생각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세포가 깨어나듯이 맞아요. 그런 변화를 겪을 와.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사실 미대도 저렇지 않아, 국내대학들은. 여기는 Performing Arts Center이라고 네. 제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네. 장소입니다. 아, 가장 좋아하는 장소? 얘는 또 뭐예요? 이거는 아,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네. 연말에 대규모 뮤지컬? 공연 같은 프로덕션을 올리는데 네. 거기서 학생들이랑 선생님이 콜라보해서 직접 만든 작품들을 야, 근데 저 소품들도 다 저렇게 제작한다고? 네. 학생들과 오, 선생님이 야. 같이. 와, 공연을 하는구나. 이 공연을 준비하는 데만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이 행사가 이 학교 안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학예요. 근데 저렇게 행사하고 하면 애들 다 영어로 막 공연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영어 지금 해야 되겠다. 진짜 많이 곤란하네. 옆 사람 웃을 때 살짝 아, 그런 눈치는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공연장 진짜 크다. 소극장도 있고. 댄스 스튜디오. 와. 학교는 뭔가 학업 외적으로 예술적인 재능을 뽐내고 싶은 분들이 정말 선호할 수 있는 학교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부터 이 뒤에 같은데 다른 8개의 깃발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이거 약간 해리포터 이런 느낌 아니에요? 호그와트 기숙사.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학년 상관없이 8개의 진짜 호그와트네. 네. 이렇게 대회를 해서 누구 클랜이 1등을 했는가를 겨루는 클랜 우와. 이벤트를. 오, 너무 재밌겠다. 아니 빗자루 시합 같은 거 하나요 그러면? 스포츠? 오! 아. 아이스링크장? 수아 가나요? 왜 이렇게 넓어요? 수영장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아이스링크장까지 나오면 네, 진짜 넓어요. 우와! 이거 학교 안에 어떻게 이게 있었지? 이게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네. 와. 수업 할 때 이 공간을 쓰는 거예요? 9학년까지는 수업의 일부분으로 네. 아이스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해요? 거기서 하키도 하고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클랜 깃발을 보니까 한국의 호그와트라고 왜 불렀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도서관도 그렇고 시설 하나하나 무엇보다 예술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압도적이네요. 네. 여기도 약간 학비가 조금 비쌀 것 같거든요. 네. 저 나무들을 다 키우려면. 다른 건 아니고 제주도에서 얼음 얼려놓으려면. 얼음 아이스링크. 수영장에. 궁금하시죠? 다 알아봤습니다. 아하. 일단 학년별로 상의한 건 똑같아요. 최저에서 3천만 원대 중반에서 최고는 4천만 원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하, 역시나 만만치 않죠. 감안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말이 없어지네요. 걱정이 제가. 되는데. 네. 근데 비싼 만큼 혜택도 왠지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네.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네. 뭐 가령 명문대 진학이라던가 입결이라든가 네. 이런 거 뭔가 아웃핏이 좀 제대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그렇죠. 지금 3천까지 있는데 지금 4,500 넘어가면 네. 이거 안 나오면 못 보내요.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네. 제가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스템 V센터 네. 보셨을 때 압도적이었죠?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졸업생이 여학생들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공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 졸업생의 네. 3분의 1이 다 이공계로 진학을 했다고 하고 네. 아마도 이공 분야의 어떤 글로벌 리더
여성이라면 와. 이 학교에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이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캐나다 본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9학년이 되면 교환학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캐나다 본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학생들은 정말 여기에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이죠. 제주국제학교 중에 최초로 하버드 입학생을 배출한 커리큘럼의 끝판왕 국제학교는 또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자 이 학교 제가 TMI 하나 드리면요. 알파고를 이긴 바둑기사 이세돌 씨의 딸이 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어요. 와, 또 알파고를 이긴 분이 선택하신 학교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welcome to Thank you.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입학상담 마케팅 팀의 팀장 양윤정입니다. 자, 그러면 KS는 어떤 학교인지? 저희는 2011년 9월 19일에 개교한 학교이고요. 가장 먼저 네, 열었네요. 맞습니다. 여기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개교한 학교입니다. 네. 이 학교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외국 본교가 없는 국제학교예요. 제주교육청과 국내 유명 어학교육 기업에서 함께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커리큘럼이 탄탄한 편입니다. 뭐야, 약간 신뢰가 가는데? 네. 네. 그 KS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소문을 제가 하나 듣고 왔단 말이에요. 무슨 소문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어떤... 하버드? 아, 하버드?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결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Yes, this is something that we're extremely proud of. Not only one acceptance, but over the past 2년 동안? two years we've had two acceptance. 우와. 이야. 우와. 2년 연속이요? 네. 대단하다. 하버드에 한국인이 1년에 몇 명이 입학을 하냐. 매년 평균적으로 5명 정도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외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 중에서 하버드에 가는 확률이 5명이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2년 연속 이 학교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의미가 크다는 거죠. 어떻게 이 학교를 들어갔을까? 그 비결. 이거를 제가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로 학생들이 고학년 학생들이 주로 운동하는 네. 와, 확실히 개교한 지가 10년 이상 된 학교여서 각종 트로피들이 많이 쌓여있네요. 네. 저희 학교가 아카데믹적인 부분에서도 우수하지만 스포츠 활동들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거? 저희가 배구나 수영, 그리고 축구, 크로스컨트리나 트랙앤필드 네, 그런 여러 가지의 과목들을, 종목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약간 엄친아들만 모인 곳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앞에 있던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되게 막 자유롭고 막 서로 의견을 막 이런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복도를 지나가는데 제가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공부를 여기가 엉덩이 힘이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우리 수환 저기야. 그래요? 학습. 수아는 여기입니까? 아 우리 사고. 그래요? 테리는 여기는 안 맞아요. 안 돼요. 우리 애도 안 맞아요. 뛰쳐 나올 거예요 우리.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 동의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시설 중에 또 자랑할 만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이쪽인 것 같아요. 소리가 막 나네요. 한번 보실까요? 네. 야 수영장. 와. 야 수영장이 약간 심쿵하거든 매 순간. 태릉 수영장. 선수촌 같아. 오 야 실내 체육관. 실내 암벽장이 있어요. 야 저기 뭔가 있어. 클라이밍이 진짜 근력 키우는 최고거든요. 네. 해외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솔자의 인솔 하에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숙 학생들이 주말에 클럽 활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친구가 잠시 쉬고 있는 것 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네. 아니 왜 잠깐 앉아 있으세요? 저는 경기 좀 뛰다가 다른 친구가 들어가고 제가 쉬러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몇 학년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올해 시니어가 된 12학년이 돼요. 마지막이다. 내년에 하버드 가나요? 네. 근데 12학년이 이렇게 운동에 진심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대부분이 미국이나 해외로 대학을 가려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험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팀 활동에서도 좀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 외에 제가 관심사 있는 것들을 또 했다는 걸 보여준 것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네. 그 여자친구는 있나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오, 약간 빨개졌어. 있네, 있어. 있는 것 같아. 있네. 아니, 아니야. 아픔이 있어, 최근에. 최근에 아픔이 있어. 네, 우리 대학 가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어. 자, 이제 저희가 액티비티는 봤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버드에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효정 씨가 가장 관심을 네. 받는 곳이죠. 궁금해요, 진짜. 이거 봐요. 조용하다, 갑자기. 지금 다 교실들이 네.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어. 일반 학교에 비하면 한 반에서 수업 듣는 학생 수가 좀 적어 보이네요. 저 이 학교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담임 교사제로 학급당 20명 내외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등 과정부터는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요.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은 미국식 교육법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명의 담당 교사가 10명에서 15명의 학생을 단연 동안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특기, 적성을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아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잘하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되게 좋다. 님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또 학생을 위해서. 진심이다. 얘 지금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원하는 걸 알 것 같아요. 맞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클래스에서 AP 세미나 과정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AP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So the Advanced Placement Program provides highly motivated high school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university level studies. Through the program, AP students can tackle college level work. And through taking AP exams, are able to earn college credits as well as placement.